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기를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도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 밑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2절로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보다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예수님 오시, 내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오시옵소서. 아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할렐루야. 주 예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3절로 내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사절로 찬송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문이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문이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내 맘에 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주 예수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실 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즉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우리 다시 한번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즉 너희는 모르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과 온몸 영혼과 온몸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이 기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우리 다시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시는 것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도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덮고 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여전히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시간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올 예배 가운데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전우좌우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제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해 우리 사절로 찬송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해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구세주의 흘린 봄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이어서리 주 많으시여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우리 시간 선포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잃어버리 선한 능력으로 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승리의 새날을 맞이합니다 우리 시간 손을 높이고 선포하며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이어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마치하니 사랑의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으로 평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수많은 사건과 사고, 전쟁으로 어지러운 중에도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죄인의 배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험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돌아가게 하심으로 저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순종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간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연약하여 육체의 정욕에 따라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삶의 주인인 양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하여 전도하기를 힘썼던 것처럼 저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주위의 곳곳에 강같이 흘러넘쳐 이번 새 생명 축제를 통하여 믿지 않는 VIP 성도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경제적인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살펴주시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환난으로 인하여 이 예배를 사모하나 참석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고통받는 성도들의 마음에 평강과 위로를 주셔서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고 고백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많은 양무리를 잘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실천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과 이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학습과 세례 시간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교인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이란 세례를 받는 준비를 뜻하는데요. 이름을 호명할 때 그 자리에서 기립해 주십시오. 박애숙 성도님, 네. 정향옥 성도님, 네. 예, 학습입니다. 학습만 두 분만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향옥 성도님 그리고 우리 정준수는 세례할 때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하늘 앞에 엄숙히 응답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신 하나님을 성심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겠습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겠습니까? 네. 우리 두 분은 신앙 고백을 따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홍성교회 학습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분씩 우리 학습교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제 한 분씩 호명하면 예, 바로 강대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희정 성도님, 김민정 성도님, 박선양 성도님, 심혜경 성도님, 전성순 성도님, 정주용 성도님, 이보미 성도님.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엄숙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또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압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치심과 모범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허락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허락하겠습니까? 네, 한 분씩 이 자리에 오시면 따로 세례 우리 서희정 성도님부터. 여러분 혹시 모두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세례식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 시간 서희정 성도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잠깐. 네. 김민정 성도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박선양 성도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심혜경 성도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전성순 성도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정주영 성도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이보미 성도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우리 성도들, 또 학습 서약하신 우리 성도들 또한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박예숙 정영호 성도님 학습을, 또 서희정 김민정 박선양 심혜경 전성순 정주영 이보미 성도가 세례를 받았나이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였사오니 또 성령으로 우리의 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었사오니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서희정 김민정 박선양 심혜경 전성순 정주영 이보미 성도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서울홍성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꽃다발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박수로 여러분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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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인사하실 때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하십시오.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몇 가지 사역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계속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일정에 따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간은 섬김 주간입니다. VIP와 접촉하셔서 함께 차를 마시고 사람방 교회 안에서도 전도 이벤트를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내되는 일정에 따라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와 3부 예배 시에는 학습 세례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거행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부 예배 후 크라운홀에서 섬김이 교육이 있습니다. 섬김이 운동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6일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기도회가 다음 주일까지 오후 1시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혹시 수험생 가운데 누락된 명단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특별히 11월 16일 수능시험 당일에는 온종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을 준비하고 중장기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위한 직분자 세미네가 11월 12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글로리아 홀에서 있게 됩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항존직 직분자들이 대상자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감사 충만 인생 성공 복음 전도 사명 성취라는 주제로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크라운홀에서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이번 추수감사 주일 예배는 전 세대가 함께 모여드리는 추수감사 주일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11월 19일 오전 10시입니다. 크라운홀에서 드려지게 됐는데 10시 예배로 한 번만 드려지게 됩니다. 이날은 중식 제공이 없고요. 오부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주의 세대통합 예배는 찬양대는 7080 세대 성도님들과 노엘 찬양대가 함께 섬겨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오후 1시에는 제1성가대실에서 남성 파트 연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전체 연습이 있습니다. 7080 세대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보 오면을 보시면 서울홍성 동호회에 대한 안내가 이 소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서울홍성 동호회는 성도들의 교제의 장입니다. 동호회 모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등산 동호회에서 팔당역 근처에 있는 예봉산을 등반하였습니다. 좋은 날씨 가운데 안전하게 가을 산행을 마쳤고요. 또 어제는 당구 동호회 주최로 당회장배 당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승부를 떠나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회를 준비하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호회에 함께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 오면을 참고해 주시고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 중식은 존혜숙 장로님 가정에서 곧 최정자 권사님 장례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소천 광고입니다. 381 사람방 고 유양순 집사님 10월 27일 소천하셨습니다. 고 박형철 성도님 136 사람방 유경복 집사님의 부군 되십니다. 10월 30일 소천하셨습니다. 고 정진경 목사님 285 사람방 김영숙 권사님의 부군이 되십니다. 11월 1일에 소천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고 박형철 성도님 가족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천국 소망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리딩 지저스 히브리서 야고보서를 통해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둘째로 투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인생 습관을 기르게 하소서. 아멘. 셋째로 새생명 축제 VIP를 위해서 사랑방과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넷째로 대입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 충만과 예배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네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모여드린 이 공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감사 예배하는 그 시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명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주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 가운데 VIP들을 품게
함께하여 주시고 불행의 열정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 한 영혼들 모두 다 데리고 나와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그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입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의 노력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며 예배함으로 모든 상황들 승리해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시간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만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예, 옆 사람 얼굴 보며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에게 새로운 기쁨이 부어질 것입니다 라고요. 시작. 성도님에게 예, 새로운 기쁨이 예, 부어질 것입니다. 예. 또 이렇게 축복합시다. 비가 와서 아마 단풍 다 떨어졌을 것 같은데 단풍은 떨어져도 성도님은 여전히 이쁘십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예, 단풍은 다 떨어져도 예, 성도님은 여전히 멋지십니다. 이쁘십니다. 네. 예, 작년 11월 달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손흥민 선수. 그만 운동장에서 상대편 선수의 어깨와 얼굴이 부딪혀서 얼굴에 네 가지의 골절, 안면골, 다발 골절상을 당한 것을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죠? 네. 작년 일이고 지금도 회복됐으니까 뭐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예. 자, 그 다음에 이 구단, 토트넘 구단이 무엇을 했느냐면요. 즉각 그라운드에서 밖으로 이송을 했고요. 또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했고 또 수술 받게 했고 재활 훈련까지 보니까 이 프리미엄 구단은 다 보험을 들어놔서 다 완전한 재활, 선수의 재활 훈련에만 집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았지만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는 것도 보았고 또 지금도 여전히 골을 잘 넣는 선수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성도들이 마치 비유하자면 이 세상이라는 그라운드를 뛰는 하나님 나라의 선수와도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골을 넣죠. 예를 들어 전도하는 거, 또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그러나 앞서 선수가 그렇게 크게 다쳤던 것처럼 성도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칠 수가 있습니다. 성도도 세상에서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도 더 이상 전도도 안 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리고 교제도 못 하고 그냥 세상이라는 그라운드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경우가 여러분 종종 있게 됩니다. 교회 내한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한때 정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이다 열심히 했지만 어느 직분자도 깨어지고 또 부상을 입어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이 구단도 선수들을 보호하고 마침내 훈련해서 다시 그라운드로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가 쓰러져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한 보험, 우리 보험을 우리 성경으로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 근데 세상과 다른 건 여러분 보험을 위해 돈 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를 위해. 오직 이 은혜라는 보험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죠. 우리 잠시 후에 보겠지만 성도의 과거를 위해 또 성도의 미래를 위해 또 성도의 현재를 위해 하나님은 보험이라는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마침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성도를 다시 불러서 진단하고 수술하고 훈련해서 마침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예. 자, 성도가 무너져도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양육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한 양육이란 히라버 단어는
훈련하다, 교정하다, 징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원문에 낮게 저거를 해석하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훈련하시되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되 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미션, 왜 서울홍성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느냐, 미션이 무엇이냐면요, 여기 늘 여기에 부착해 있죠. 바로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연단을 받고,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 선한 일에 진력하는, 그러면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즉 사랑방을 이루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훈련받는 공동체, 바로 제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서울홍성교회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 미션, 서울홍성교회의 사명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혜 안에 시작.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사랑방 제자 공동체.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쓰러져 있는 우리 성도들 어떻게 진단하고 수술하고 또 다시 재활훈련을 하실까요?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자, 수술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수술하십니다. 기쁨의 원천을 바꾸는 수술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쁨의 원천을 바꾸십니다. 시작. 기쁨의 원천을 바꾸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11절 12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훈련하시되 혹은 우리를 연단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게 하는 은혜가 임한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버리고 또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들,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서 죄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좋아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를 짓는 동기가 위안받고 싶어서, 때로는 도피하고 싶어서, 때로는 복수하고 싶어서, 모두가 다 우리 인간의 선택이죠. 스탠퍼드 대학교에 중독 의학을 가르치는 애나 램키 교수의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반 서적인데요. 자, 이 책에서 중독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자, 책 이름이 흥미로운 것이요, 도파민과 나라를 상징한 네이션을 합성했는데요. 이런 도파민, 1950년대에 발견된 뇌에서, 자, 뭔가 여러분이 쾌락과 기쁨을 느낄 때 혹은 뭔가 동기부여나 보상을 할 때에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쾌락을 느끼면 뇌에서 이 도파민이 나오게 되죠. 만약 어떤 분이 도파민을 분비 못한다, 자 그러면 인생 아무 낙이 없고 아무 의욕이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책에서 보게 되면요, 현대인들이, 잘 들어보십시오, 스마트폰, 그다음 SNS, 유튜브, 도박, 음란물, 알코올, 마약, 쇼핑 등에 탐닉되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도파민 때문이란 거죠. 도파민 때문에. 예. 그런 예를 들어 어떤 유튜버는 조회수 높이기 위해 높은 빌딩에 올라갔다가 추락해서 사망한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펜타닐, 예, 마약 중독이 사망률 1위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마약에 손대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맛본 거에 뇌의 쾌락의 길이 생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쾌락이 끝나고 나서 고통이 더 생겨요. 그러면 다시 쾌락을 느끼기 위해 더 강렬한 마약을 하다가, 예,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모습들. 그러니까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쾌락을 위해 자신의 인격 파탄, 관계가 깨어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건강을 다 잃어도 이 도파민 중독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갈 때까지 간다는 거죠. 예. 여러분, 결국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것, 인간의 특성상 불가능에 가까웁니다. 왜요? 기쁨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인간의 뇌에 작용하냐면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보세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못 박힐 예정입니까? 아니면 이미 못 박혔습니까? 이미 못이 박혀 장사가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처음 듣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에 나의 옛 사람도 함께 죽은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린 죄를 혐오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바라보고 통회 자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토해내고 돌이키고 죄를 버리고 죄를 미워할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이킬 때에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기쁨의 도파민을 경험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과거에는 악을 기뻐했지만 이제 돌이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과거에는 저희 고등학교 때에 대중가요 참 많이 우리가 들었었는데, 왜냐하면 위로를 받잖아요. 그리고 뭔가 거기서 뭔가 된 듯한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 저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런 운동을 했어요. 집에 있는 모든 팝송 테이프 다 갖고 와서 태워버리고 복음선거만 듣는 운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동안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전에 중학교 때 굉장히 클래식에 심취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클래식을 들었는데 하나도 감동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전에 음악을 들을 때 느꼈던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되고, 이제 찬양을 듣고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에 새로운 기쁨이 제 뇌에 부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요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여러 중독들이 많이 있어요. 하루 온종일 유튜브에서 헤매는 분들, 하루 온종일 여러 가지 중독으로 인간관계 다 파탄난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잠언 8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러분, 미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죄를 기뻐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제 뇌 또한, 죄된 뇌 또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죄를 혐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만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임재 속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신 평강을 사모하셔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좋은 기쁨으로 여러분의 뇌를 가득히 채워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항상 기본적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읽으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 물론 우리가 기쁨을 못 누릴 때도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쁨은 감정 이전에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내가 기뻐하리라 주님 안에서, 또 내가 기뻐하리라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또한 내가 즐거워하리라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결단하고 기쁨을 향유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기쁨으로 연단되어져서 마침내 죄는 미워하고 죄의 유혹이 달려오면 알아서 도망가고 오히려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좇아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헌신하는 분들, 또 자신의 소중한 어떤 좋은 세상적 복음 조건들을 다 포기하고 희생하시는 분들, 또 저 오지의 낙도에 선교하러 들어간 분들, 자, 여러분, 그분들이
무언가 의지가 강해서 간 것도 아니고 뭔가 우리보다 종교적 의무감이 탁월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을 인터뷰해보면 다 이 말 똑같이 해요. 저요? 기뻐서 여기 왔는데요. 저요? 기뻐서 바쳤는데요. 저요? 기뻐서 헌신했는데요. 이 좁은 길을 가니 제 마음이 더 기쁠 뿐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에 정말로 성령님의 선한 기쁨이 넘쳐나셔서 여러분 만약 성도에게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자꾸만 그 속에 두려움 그리고 체면 그리고 열매 없는 그런 우울감에 의무감에만 빠져 신앙생활합니다. 그럼 얼굴 보면 자기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기쁨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어 살고 있는지 각수로 현대인들이 우울증이 많아지고 또 각종 불안장애 많아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발달되어 그렇게 쾌락하게 하는 것이 많아도 그 이 땅의 즐거움은 잠깐이고 오히려 그 즐거움 이후에 고통만 더 가중되는 것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만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늘의 기쁨으로 충전되어져서 이 세상 실현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기쁨으로 사십시오라고요. 시작. 기쁨으로 사십시오. 자, 두 번째,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 교회 공동체에서 삶을 코칭받는 걸로 경험됩니다. 자, 반드시 교회 삶의 체크가 있죠. 앞서 저희가 어제 이 앞에 수 당구장에서 예, 세계 최초의 당회 잠배 당구 대회를 개최를 했고요. 예. 그래서 한 서른 분이 오셔서 우리 시니어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젊은 세대까지 당구 실력을 서로 뽐냈습니다. 예. 근데 당구든 탁구든 테니스든 이 어느 정점에 계신 분들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아무리 본인이 혼자 해도 코치 받지 않으면 성장 못합니다. 예. 가령 테니스 자세 교정 받지 못하면 예. 누군가 자신의 잘못된 자세 바꿔주지 않으면 절대 실력 안 는다는 거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훈련하시되 버릴 거 버리게 하시고 그 다음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다 예수님 성품이죠. 예수님 성품 예수님처럼 절제하고 예수님처럼 의롭고 예수님처럼 경건함 이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고 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 혼자서 역시 하지 못해요. 반드시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코칭할 리더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방금 본 이 본문이 디도서인데요. 디도서란 바로 디도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예요. 근데 디도를 왜 편지를 보냈냐면 자 디도서 1장 5절과 7절을 보시면 바울이 디도를 크레타섬, 그레데섬에 놓았는데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명한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또 7절에는 감독들은 이러이러한 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라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왜 교회 리더를 세우냐?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예. 자, 권면하고 책망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삶을 코칭하기 위해 교회 리더를 세우라라는 거죠. 그러면 삶의 어떠한 부분을 코칭을 하고 받아야 되는가? 2장부터 가시게 되면 각 세대별로 가르쳐야 할 또 코칭해야 될 과목들이 다 있습니다. 가장 먼저 디도서 2장 2절을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시니어 아버님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디도야, 너가 장로와 목사들을 세우면 이렇게 먼저 남자 어르신들부터 코칭해 드려라.
절제하라고, 경건하라고, 신중하라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시라고 권하려무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미 직분자이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배울 거 없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머리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할지라도 삶은요, 끝까지 코칭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어떤 악한 습관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 믿을 때나 그때 못 고쳤더니 지금도 못 고치는 것들이 여전히 있어요. 과거에 가령 예를 들어 감사의 습관을 기르지 않았더니 나이 들어서 자녀 손주들 앞에 감사는커녕 아버님 만나면 혹은 할아버님 만나면 늘 원망, 불평, 그럼 자녀들이 슬금슬금 도망가잖아요. 같이 옆에 안 있잖아요. 하지만 어떤 아버님은 늘 옆에 계시면 참 감사하지 얘들아, 참 감사하지. 예. 뭐 저희 어머님 자랑해서 그렇지만 저희 어머님이 늘 감사를 많이 얘기하세요. 감사 못할 상황도 많이 있으셨는데도 최근에도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도 받고 오셨지만 감사 못할 것 힘든 거 알매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다, 얘야 참 감사하다, 아들 염려 안 시키려고 일부러 더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면 자녀들은 함께 더 있고 싶어요. 또 그 다음에 늙은 여자들이라고 했죠. 우리 시니어 어머님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교회 리더도 보고 권면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2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도록, 그리고 특별히 모함하지 않도록. 우리가 자주 남 이야기 하고 자주 남 비판하느라 시간을 소홀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모함하지 말라고, 또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예, 뭐 대부분 술을 들지 않으시겠지만 세상 문화에 탐닉할 경우도 많잖아요. 하루 온종일 텔레비전 학습하고 하루 온종일 예, 트로트 삼매경에 빠지고, 예,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친 자리 되도록 코칭해다오. 그리고 본문의 자막에는 제가 안 났지만 그래서 이와 같이 늙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게 하라.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을 시니어 세대들이 코칭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들 역시 절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교회 공동체, 건강한 교회들은요, 단지 많은 인파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내고 사라져, 그게 아니라 이런 건강한 교회는 이처럼 성도들의 삶을 진단해주고요, 성도들의 삶에 버릿것 있으면 용기 있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경건한 습관이 길러지기까지 끝까지 훈련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요. 훈련은 직분도 나위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난주일에 종교개혁 제506주년이었는데요. 종교개혁을 어느 정도 완성한 존 칼빈, 자, 이분은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제네바에 존 칼빈 목사님과 당회원들, 이들이 성도들의 삶을 얼마나 코칭을 잘했는지요. 예를 들어 1946년에 당회 기록을 보게 되면 가령 성도들 가운데에 부부싸움 가정불화가 있었다. 1년 동안 66건의 부부 및 가정불화를 당회에서 다루었어요. 이런 거죠. 상상을 해보면 늘 언제나 손붙잡고 주일날 예배 나오는데 어느 날 보니 남편 먼저 하고 한 5미터 밑에서 아내가 금심스럽게 왔다 불러내어서 혹시 부부관계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체크해 주는 거죠. 혹은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족 온 식구들이 모여 예배 잘 들으셨어요? 또 때로는 남편들 보고 아내를 잘 존중하고 있습니까? 아내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있습니까? 아, 이건 너무 어렵겠네요. 그런데 잘 공경하고 약자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등등을 체크했다는 거죠. 이제 당회 기록을 보게 되면요, 1년 동안 간음과 간통 사건 94건을 다루었고요, 성적 폐단을 23건, 성폭력과 강간 1건, 앞서 말씀드린 다 부부 및 가정 불화가 66건, 유아 학대 5건,
부모 불순종 한 건, 아내 구타 한 건, 이혼 여섯 건 등을 1년 동안 당회가 다루었습니다. 원래 제네바 도시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더럽고 죄악의 소돔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도들의 삶을 체크하면서 그들을 철저하게 훈련하자 훗날 제네바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있죠. 우선 예수 십자가 부활을 잘 전하고요. 그것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의 직분자들은 배우셨겠지만 권징, 바른 권징의 시행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건 좀 옛날 표현이고요. 요즘 말로 말하면 철저하게 성도들의 삶을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철저하게 훈련시켜요. 그래서 때론 마른 뼈처럼 절망으로 교회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고 사랑방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전도하게 하고 무릎 꿇어 헌신하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평신도 선교사로 세우는 교회. 자, 우리가 지난 비전 당회 때에 다음 주 토요일에 직분자들에게 함께 나눌 내용이지만 우리 전체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의 미션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한 사람 번째적 공동체 이루려 함이지요. 자, 이 단어 중에서 여러분 지난 10년 전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성도들과 저는 사역으로 전국을 뛰어다녔어요. 사역. 제가 조금만 얘기해도 첫 해에 2013년에 무려 250명이 전국 네 곳에 흩어져 블레싱 코리아 참여했었죠. 그렇죠? 태백에는 500명 성도가 갔었어요. 단기 선교,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 파송, 그리고 다양한 사역과 봉사로 가득했었어요. 자, 그다음 코로나 직전에는 저희가 우리 당회원들이 정말 한 영혼 목양의 가치를 깨달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많은 실수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한 영혼 목양임을 깨닫고 목양 장로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 섬기부터 마을장, 지역 목사, 장로님들, 담임 목사까지 목양의 오겹줄 함께 만들고 사랑방 매뉴얼 만들고요. 목양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사랑방 그리고 전도회 동호회까지. 저희가 어느 정도 이러한 약간의 건강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어떠한 남성이 와도 당구를 치든 동호회를 드든 전도회를 또 사랑방을 통해 결국은 공동체 뿌리낼 수 있다는 열매들을 많이 확인했어요. 자, 그러나 이제 향후 10년을 준비하며 저희들은 사역, 목양, 이제 훈련의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훈련의 키워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직분과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는 것. 여러분, 제자 훈련은 무슨 직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2차적 목적이에요. 진짜 제자 훈련의 목적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분명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신뢰도가 16% 18% 이상을 못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제대로 훈련받지 못해서이죠. 일터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있고 가정에서도 존경받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세웠어도 일터에서 제대로 신임 못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 철저하게 훈련을 해서 향후 10년 후에 민족을 책임지고 가정을 변화시키며 정말 교회의 아름다운 리더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훈련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를 서경철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 사역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죽을 맛일까요? 괴로울까요? 예. 네. 자, 그런데 제가 목사 되기 이전에 주님이 제게 먼저 질문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경철아, 너가 목사가 되기 이전에 먼저 예수 제자가 되거라. 예수 제자가 되거라. 이게 우선순위예요.
직인보다 제자가 되는 게 먼저거든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만약 예수 제자로서 잘 훈련받고 따라오면 담임 목사 살고 쉬울 거고, 그러나 만약 네가 예수 제자가 아니라면 담임 목사 사역은 여러분 하면 절대 안 되는 사역이 됩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섬김이 주일학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제자로 살면 직분은 쉽게 수행이 돼요. 또 예수 제자로 살면 심지어 시련도 여러분 시련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한두 번 기도하면 그걸로 좋게요. 주님이 있어야 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말하시죠. 너 이 시련 속에서 연단되고 있니? 너 이 시련 속에서 예수님 닮아가고 있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건강한 제자로 세워갑니다. 그러하기에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들을 통해 또한 서로 돌봄을 통해서 예수 닮은 그런 제자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힘쓰시는 우리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훈련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앞서 과거에서 버릴 거 버리게 하셨고 현재에 살릴 걸 살게 하시고 이제 미래, 굉장히 중요한 은혜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래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라고 시작. 미래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예, 미래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13절에 보시게 되면 역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훈련하시되 버리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그 다음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게 다 은혜의 보험 안에 있는 패키지예요. 기다리게 하는 것까지. 근데 뭘 기다리냐면 보십시오.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게 하세요. 복스러운 소망. 축복된 그림, 미래 그림. 축복된 미래 비전. 미래 비전. 제가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질문했어요. 여러분 10년 후에 더 건강하실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면 10년 후에 건강이 나빠질 것 같아서 손 들어보십시오. 10년 후에 돈주머니가 더 늘어날 것 같으면 손 들어주십시오. 심지어 10년 후에 돈주머니도 약화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다 저마다 드는 게 다르셨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전부 다 100% 손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10년 후에 내가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거의 다 손 드셨어요. 예. 자, 미래의 비전, 그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안타깝게도 과거에 매어 사세요. 지금 실패, 실수, 부끄러운 걸 자꾸 매어 살고요. 또한 그래서 미래를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우울하게 생각하세요. 나 안 될 거야. 나 어려울 거야. 나 힘들 거야. 그러면 미래의 그림이 어떠하냐에 따라 지금 현재 결정적 영향들을 끼칩니다. 가령 미래에 내가 예수님 충만하게 닮아갈 거라고 믿는 분들은 지금 절제하고 죄에 앉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나 어쩔 수 없어. 다 힘들 거야. 그러면 지금 기쁨 누리지 못합니다. 늘 우울감 속에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해서 자꾸만 우리의 관점을 미래에 저 복스러운 소망으로 고정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우리의 미래를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만드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아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에 약속된 우리의 미래에는 가령 이런 것이 있죠.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저와 여러분의 이 모난 성품들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완전하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막이라 할지라도 샘물이 솟아나는 은혜를 변화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라도 아름다운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도 약속대로 우리 아이들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배우자라도
약속대로 믿는 자가 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룰 것이고 작은 자라도 1,000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약속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분들은 10년, 20년 후에 그 약속이 자기의 삶이 이루어진 걸 목도하고 있거든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을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미래에 교회는 언약대로 세상의 칭송이 될 것이고요, 또한 반드시 성경의 약속대로 열방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래서 미래의 비전에 따라 사람들을 바라보셨어요. 자, 우리 교회는요 어떤 곳입니까? 과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 맡겼고요, 지금 과거에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명함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이렇게 미래를 보신 것처럼 우리도 바라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요. 예수님은 변화될 베드로의 미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베드로의 시험과 낙담을 격려했고 인내했고 기다려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을 통해 성도님이 또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을 통해 한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통해 그 영혼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열매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남은 생애가 하루가 남았든 100년이 남았든 간에 여러분 이러한 꿈을 꾸어보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내가 정말로 딱 한 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하나님 제가 인생을 영원히 성공하신 것이라 믿습니다라고요. 여러분, 그런 꿈을 예수님이 여러분 향해 꾸고 계세요. 아이, 목사님 겨우 한 명이라니요. 저는 한 100명 정도 전도하고 싶다고.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 3년 반 동안 딱 12명에게 목숨을 거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 이 자리에 계신 시니어 어르신들이나 우리 젊은 분들이 내 인생 단 12명이 나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영원통은 동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로 그렇게 제자를 삼기 위하여 여러분 흩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 상반기에 우리 당회원 중에 한 장로님을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한 요양센터에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실 때도 있고 또 지금껏 혼자만 다니시긴 해요. 외로운 여정이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일주일 내내 예배를 기다렸던 성도들 만날 때 얼마나 기쁨으로 그렇게 오시는지 몰라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어요. 하루가 남았을지도 모르고 또 몇십 년 남아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남은 인생 정말로 복음을 들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전도하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큰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지난 금요일부터 각종 매체에 우리 낯익은 우리 성도의 가족 사진이 그리고 사연이 다 올라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도 정말 숭고한 희생을 통해 일곱 명을 살린 우리 고 조명 집사의 이야기와 그 가족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한국 장기기증조직원에서 오셔서 가족들과 저희 교회를 촬영해 갔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사실은 이것을 오픈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픈하고 사람들이 질문하고 또 회자될 때마다 사실 유족들은 상실의 아픔을 계속 반복하는 아픔을 겪거든요. 하지만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결정을 했어요. 우리 천국 간 조명 집사님의 그 사랑과 아름다움을 나누는 것이 더 낫다고 여겨서 용단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사전에 동의를 받고 촬영해 갔고요. 그리고 보도문도 이미 유족들이 먼저 보고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강단에서 전부 다 오픈을 하는 거고요. 영상에 보시면 우리 남편의 이철우 집사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가슴 속에서 항상 옆에 있다 생각하면서 살 거고요. 아이들 걱정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꼭 지켜봤으면 좋겠고 얼마나 이쁘게 잘 키우는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신랑 고생했어 라는 얘기를 하늘나라에서 듣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는 얘기 꼭 해주고 싶습니다 라고요. 여전히 우리도 그립고 여전히 우리도 아파하지만 하지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픔을 삭제시킨 건 아니에요. 여전히 아플 거예요. 여전히 고통하고 여전히 그립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벌써 유족들의 관점을 미래로 가게 하셨고 미래에서 주님 오시는 날 재회할 때 주고받는 말까지도 바라보게 하셨고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벅찬 감격 때문에 지금 현재를 치열하게 살 것을 결단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시련을 가져가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시련보다 더 큰 영광에 사로잡혀 현재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미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중심 가득히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여러분 내면에 있는 우울과 불안이 다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문득 궁금해서 연초에 신년 기도 제목에 우리 고 조명 집사님 기도 제목을 제가 보았어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은 앞으로 우리가 10년간 붙잡을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우리 홍성교회가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서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계획되어 있는 교육들과 훈련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교육과 훈련이 있는 곳곳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알아감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우리가 정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차고 넘치게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의 고백 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안에서 넉넉하여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미래를 지금 현재를 감싸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라운드에서 넘어지고 부상당해서 성도답게 못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소집하여 진단하고 재활하고 다시 멋들어진 하나님 나라의 용병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이제 감사를 드리시고 또 결단하시고 간구의 기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나라에 전수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전도도 못했고 이웃사랑도 못했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추악한 정말 오점을 남겼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넘어지고 깨어져도 하나님 다시 나를 부르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서 진단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새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살릴 것을 살고 버릴 걸 버리게 하시며 또 무엇보다 우리가 변화될 미래의 비전 앞에 사로잡히게 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 영광의 비전 영광의 소망에 사로잡혀 현재의 삶을 희생과 결단으로 나아가며 좁은 길이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희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주 후로 다가왔습니다. 새생명축제에 초대할 라이브 VIP들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냥 우리 공동체 자랑하시면 돼요. 그냥 따뜻함을 VIP가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그냥 다 토로하시면 돼요. 성령이 알아서 전도케 하시는 자신을 발견케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초대할 VIP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서 정말 영생을 받기로 얻은 영혼들 아버지 안에 와서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겠나이까. 시련에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동안 경험한 그 따스한 공동체됨을 함께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주여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셔서 우리 마음이 잘 준비되어 넉넉한 사랑과 넉넉한 섬김의 준비 잘 갖추어서 어떠한 마름결 할지라도 살려 하나님의 또 다른 번역 공동체 멤버로 만드는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조로집사와 현주와 선민이와 또 연준이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인데 언론에 자신들이 경험하고 득떴던 그 사랑의 숭고함을 용기 있게 고백하였나이다. 하나님 이제 이 가족들을 성령의 위로로 지켜주셔서 아버지의 명상에 고백한 것 그대로 날마다 소망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의 기쁨과 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문득 자신의 얼굴 알아보는 이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부담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숭고의 사랑을 기쁨으로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귀한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나이다. 날마다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마음껏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민족과 열방 앞에 드높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2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애달이 긴 어렵더라도 언제나 내가 있음을 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잇노라. 토요일 지부자 세미나 때에 우리 한종짓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요. 이번 한 주간 시차 미리 잘 조정하셔서 그 다음 주 추수감사 특세 전원 다 개근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추수감사 때 세대통합 예배 말씀드렸는데요. 11시에 계신 분들은 주일날 1시간 일찍 일어나셔서 10시까지 오라는 얘기입니다. 습관 없이 그냥 11시까지 오시면 예배 다 끝날 수가 있기에 맛있는 떡은 드실 수 있겠지만 추수감사절에는 10시 단 한 번 예배, 7시 예배는 있지만 10시 한 번 예배 드린다는 거 2주 남았습니다. 11시 오신 분은 한 분도 없기를 바라면서 반복해서 이거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인도네시아 엘샤다이 밀리아 학교를 위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남편 장례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 손녀딸 결혼에 감사, 아들 새로운 사역지를 인도하심에 감사, 남편 생일에 감사, 또 이사에 감사, 자녀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 육아휴직 주심에 감사, 순산할 줄 믿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과 감사를 흠향하여 주시사
10배, 100배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사모하나이다. 주께서 경건한 자의 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올해가 가기 전 아버지 태의 문이 다 모두 다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언약대로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들의 많아짐을 우리 교회가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지금은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보내야 돼.
작은 땅에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